오늘 성소수자의 나에 대한 인식과 미래를 상상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세션을 진행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 세션을 진행하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 한 명입니다. 제가 이 세션을 신청하고 센터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했던 가장 큰 목표는 사실은 제가 이 발표를 아마 3, 40분 한 시간 이내로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물론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고 더 궁금한 점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크게 생각한 것은 오신 분들이 이 세션을 왜 듣고 싶은지 도대체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혹시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이야기하고 그 궁금한 부분들을 이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코포럼 세션들이 대부분 이제 많은 패널분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우리가 그걸 듣고 잘 배워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나이듦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배운다라기보다 공부한다기보다 익혀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마이크 드는 거 너무 싫어하고 손 드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소개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게 쉽지 않으며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왜 오셨나요? 어떤 게 궁금하셨나요? 뭐가 마음에 드셨나요? 옆에 멋진 우리 HRP 세션분 있는 분이죠. 왜 오셨어요? 마이크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나이는 만들지 않은 청청한 청년인데요. 저도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어떻게 나이가 들어야 될지 그리고 저희가 그 정상가족 속에서는 나이듦에 있어서 어떤 흔히들 말하는 루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성소수자 가운데서는 현재 법적 제도로서 그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떻게 나이 드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도 어린데요. 근데 항상 어떻게 나이 될까? 미래에 대해서 앞이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지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기획반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정성조라고 하는데요. 저는 단체에서 청년 성소수자 관련한 활동을 좀 했었는데 사실 좀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저도 나이 노년에 대해서 저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성소수자들이 앞으로 나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젊은 시절에 계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 몸이 아파지고 의존한 사람이 생기고 그럼 나의 자립성이라든가 나한테 필요한 의료적 조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부터 꾸려나가야 되나 또 그게 약간 기득권이 말하는 방식이랑 어떻게 다를 수 있나 같아지나 이런 것 같아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오늘 동산이었는데요.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듣고 싶었던 강연에 배치가 되어서 잘 들어볼 계획이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어플을 하는데요. 어플에서 일정 수준 이상 지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대체 어디서 무엇을 뭐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약간 좀 느껴져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힘들고
원래 계단 한 3개 정도는 3개층 정도는 가뿐했는데 이제 숨이 좀 차오르고 담배를 끊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런 변화가 조금 느껴지는데 이제는 좀 멀리 내다봐야 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이전까지는 이제 그냥 외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에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듣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서 이제 30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40에서 까내려는 게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면서 그래서 좀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상이 안 가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40 이후 한 5년 뒤, 10년 뒤는 어떨지가 내 삶이 상상이 안 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들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좀 저의 개인적인 미래, 노령의 시간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의 정책 이런 것만 많이 들을 수 있지 사실 조금 대안적인 목소리를 듣긴 게 많은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시간 내서 왜 나를 그런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말하기 어려우면 안 하겠다라고 그냥 해주셨대요. 안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고요. 그냥 미디어 같은 데서는 이제 청취자 분들이 아닌 그런 정상 가족 상태의 공동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취자로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미래가 그려지느냐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고민하고 얘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됐어? 아니, 뭐 서로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요. 저희는 성소수자 자녀를 둔 엄마로서 사실 저희가 매일 하는 얘기가 나이든 성소수자분들은 다 어디 계시는 거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와서 같이 얘기도 듣고 또 저희의 미래도 생각해보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도 하고 라는 목표가 하나라고만 하지만 사실은 나이들미라는 거는 다 누구한테나 오는 얘기고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이라는 게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요새는 독거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독거노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꼭 성소수의 나이들미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저도 한번 끼어서 좀 들어볼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얘기하실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온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한국의 퀴어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것이고 제가 만나본 분들께서 이제 나이 등이나 아니면 세대 간 단절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포럼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청해 듣고 싶어서 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30대 후반이 돼서 된 지 좀 됐지만 고민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저는 독일에 간 지 이제 15년 정도가 됐고 거기에서 나이든 퀴어 분들을 많이 알고 어떻게 사는지도 아는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제가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한국에 계신 저랑 비슷한 처지 분들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작년 그리고 21년 했던 성소수자 노무인식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사실은 그
결과 보고서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얘기를 들으셨지만 20대도 있고 30대 뭐 초반, 중반, 후반, 40대, 50대, 60대 60대신가요? 모르겠고 다양한 나이대가 있고 우리가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 중에 이제 40대, 50대가 되고 있는 활동가들도 있지만 저도 지금 40대고요. 근데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어플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취미로 어플 구경을 하는데요. 어플에서 이제 40대 이상은 사실 없다고도 하지만 있어도 사람들이 말을 걸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30대, 40대가 넘어가는 사람들도 이제 아, 와 내가 40대가 됐다. 40대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궁금해하면서 50대, 60대를 찾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찾기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궁금했던 사소한 것들을 오늘 좀 풀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 파트너랑 집을 같이 샀나요? 뭐 이런 거? 뭐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40 넘어서 솔로면은 괜찮나요? 우리 아이가 40 넘어서 퀴어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각자의 나름에 따르지만 어쨌든 이런 소소한 질문들을 진짜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경험이나 궁금증들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 여기 독일에서 나이 있는 분들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 이제 단체 활동한 지 거의 반올림 하면 20년이거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출장을 가서야 이 나이든 50대 이상의 성소수자들이 그러니까 동양인 성소수자들이 그룹져 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는 저도 어떤 노인이나 뭐 중년 장년의 성소수자들이 이제 그룹지어 있는 것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 나가서 외국에 프라이드 프레이드 가면은 그제서야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막 사진으로 남잖아요. 그런 분들을 본 게 전부여서 가능하시다면 독일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가 좋아 보였는지 안 좋아 보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따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가 어떤 것으로 하는 건지 여전히 좀 헷갈렸어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그 개인 문화행사 야간 개장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여기 이제 경리단 길에서 그 카페랑 이런 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단체들이 자기 홍보도 하고 개인 모임들이 자기 모임 홍보도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요. 저희는 거기서 스티커를 붙이는 행사를 했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게 했던 질문의 답이 이 질문이었어요. 다음 중 성소수자의 노후를 돕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물론 이게 답변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앞에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이거였어요. 성소수자로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실버타운과 요양병원. 이것은 거기 참여한 아마도 대부분이 개인분들의 답변입니다. 다른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가 이게 1등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붙이면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야 우리 요양원 우리가 먹자. 건물 하나 지으면 되지. 이제 오신 분들 아마 다 외모상으로는 20대, 30대 정도로 생각이 되었는데 친구분들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매종대 히미코 있잖아. 우리도 그 매종대 히미코처럼 그렇게 지내보자. 라고 하는데 매종대 히미코를 보니까 2005년 영화, 2005년, 6년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 6년 영화를 이 20대, 30대 퀴어들은 다 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동대 히미코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그 이름만으로 회자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동대 히미코를 제가 검색을 했지요. 근데 동영상을 재생을 할 수가 없다고 아까 나와가지고 풀어놨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외동대 히미코 나는 봤다. 오, 한 그래도 반 정도 보셨네요. 이 외동대 히미코 장면 중에 아마 이게 사람들한테 보이는 좀 상상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여기가 양릉원이에요.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겠지만 일단 저 장면을 잠깐 보여드린 것 어쨌든 퀴어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의 말하는 방식 그대로 말하면서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얘기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그 외동대 히미코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의 노년이 정말 그럴까? 우리는 저렇게 나이 드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나이를 들어야 하는 걸까? 우리 나이 드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인구의 20%인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삼각형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라거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역사라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기사들을 보면 사실 70년대에도 뭐 게이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뭐 LG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하지만 성소수자 단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커뮤니티는 93년에 다 이름 들어보셨죠? 초동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소수자 단체들이 생기고 모임들이 생기고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이전의 시기에 뭐 컴퓨터 통신망, 모뎀, 전화통신망을 활용한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이 PC통신과 1호선 전화사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1호선이라고 하는데 눌러서 전화를 걸면 내 목소리를 녹음합니다. 안녕, 난 김퀴어야. 난 심심해. 그럼 이제 전화를 해서 또 누가? 안녕, 나도 퀴어야. 잘 지내니? 이런 거 녹음해서 서로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터넷이 생기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다음 카페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들이 좀 더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97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지정한 내용이라는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돼요. 그리고 이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있었던 인터넷 웹사이트, 게이 웹사이트 X존, X존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폐쇄 조치가 되고 이제 이걸 청소년이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니 커뮤니티들이 성소수자 커뮤니티들이 성인과 청소년을 분리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종류의 교류가 있기도 했고 사람들이 볼 수도 있었고 뭐 청소년 모임이 좀 더 뭐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게 점점 딱 어마어마한 너희 다 사라져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중반 2000년대 중반에도 와 세대 간에 도무지 우리는 서로 간을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구나. 나는 그때 신촌 있잖아요. 신촌 현대백화점 옆에 공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여성 성소수자 10대들이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저희 단체에서 만나러 갔었는데 그들과 혹은 20대 초반에 인터넷 사이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탈반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이성애자 되는 건가요? 이성애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어쨌든 20대 이상의 성소수자들을 10대들은 보지 못했고 20대도 마찬가지로 그 위의 세대들 전혀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리 이동 상담을 하고 이제 이 나이대들이 10대부터 50대까지 모이는 캠프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잡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2000년대 중반 때도 이미 사실은 이 벌어진 세대차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좁혀지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캠프를 했는데 10대가 50대 레즈비언을 보며 아 어른이구나 이렇게 되지 아 난 저렇게 나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것을 딱 얘기하게 되고 그들도 아 10대와 20대, 30대 넘어갈 때 이런 걸 고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아 정말 우리 간에는 차이가 참 많구나 라는 나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가 완전 깨어진 것은 아니지만 각자 자기 나이대의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놀기 시작했던 건데 어떻게 섞였다기보다 그러니까 10대들, 성소수자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옛날보다 뭐 인터넷에서 보이고 친구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성소수자라는 단어들을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퀴어 청소년들이 더 부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뭐 더 많은 혐오와 차별을 당한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10대들이 부각이 됐고 20대와 30대들은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혹은 어플을 중심으로 아니면 클럽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학에서 대학 모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되다가 30대가 넘어가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퓨어나 축제를 다니기 시작하고 30대가 넘어가면서 친구들한테 되게 화가 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단체 활동가니까 축제를 매년 갔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축제에 점점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퓨어로서 퓨어나 축제를 하면 좀 와서 얼굴도 비춰주고 뭐 구매도 좀 해주고 사람들과 좀 놀아주고 그래야 될 텐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노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40대가 넘어가고 나니까 여러 가지 단체 행사들에 모두 다 찾아가진 않게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관심 있는 데만 가고 옛날에는 10개 있으면 10개 다 갔거든요. 진짜 이게 저도 제 나름의 커뮤니티 친구들과의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고 편안하고 뭐 레즈비언 클럽 가면 너무 시끄럽고 난 술도 못 마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점점
그런 모이는 공간에는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를 했어요. 아,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가는 곳이 줄어드는구나. 근데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새로 들어온, 새로 유입되는 20대, 30대들은 와, 얘네들 나이 먹으면 사라지나? 이렇게 되면서 더 궁금증은 커지지만 물어볼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더더욱 오프라인은 사람들을 나오고 얼굴을 보게 되는데 온라인에만 주로 계시는 분들은 더 벽장이 훨씬 비율상 오프라인 나온 사람보다 높고 벽장인 경우에 사람을 정말 더 만나기가 어렵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30대, 40대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50대, 60대는 사실 상상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일 인상 깊었던 온라인의 글 중 하나는 온라인 커뮤니티 40대 레즈비언이라고 본인 소개하신 분이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 40대 레즈비언이고 좋은 회사에서 좋은 위치에서 잘 나가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있고 크게 문제 없다. 근데 40대가 되고 나니까 20대 때는 나는 계속 벽장에 있었고 30대 때도 벽장에 있었고 그래도 내 헤테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40대가 되고 보니까 정말 헤테로 친구들과 간극이 벌어지게 되더라. 특히나 결혼하게 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그 간극은 더 벌어지게 돼서 지금 나 너무 외로운데 친구를 만나려고 보니 새 친구 만나는 게 이 나이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그게 되게 주변 친구들 보면서 와 닿기도 했고 그래서 더더욱 아 20대 30대 때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커밍아웃 대상의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어도 사람들을 만나고 이 커뮤니티에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겠다. 그러니 어디라도 가봐라 라고 좀 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단체 활동가들이 다 이제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뭐 활동가도 있고 활동가 아닌 분들도 있는데 다들 크게 딱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좀 남들보다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이들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가 단체 차원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 성소수자들과 좀 더 나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성소수자로서 나이를 먹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된 게 인식조사였습니다. 2021년에 578명, 23년에 814명이었어요. 21년에는 저희가 지원금을 받아서 사실 500명 정도로 끊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하루가 안 돼서 샀던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78명이나 응답을 해주신 건 너무 좋았지만 이 응답에서 가장 나중에 아 기간을 어떻게든 좀 늘려야 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 이 온라인 폼 접속이 어려웠던 50대, 뭐 40대 후반, 50대, 60대, 70대들은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이게 접속 응답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야 나 오늘 하려고 보니까 안 돼 이렇게 2, 3일 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루만 하는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3년에는 기간을 더 연장해서 800명이 넘는 조사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인상 깊었던 것들 몇 개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대국민 노후인식 조사가 있었어요. 2020년에.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도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정책 선호도에 대한 것을 설문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공통적으로 성소수자들한테는 주거가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 주거, 성소수자 청소년 주거 조사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청년 청소년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거기서도 계속 이제 주거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이 주거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집에서 나오고 싶기도 하고 집에서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로 살면서 그 집안과 생기는 불화라든가 불화가 아니어도 집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내 인생을 뭐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내 그대로 정체성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돈이 없는 이른 나이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주거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주거 불안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주거의 안정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시스템적 이성애자들은 혼인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에 지원을 받아서 집을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편하게는 아니죠 어쨌든 약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니면 이자가 좀 더 저렴한 이런 지원 체계들이 있는데 이제 퀴어 커플들은 그런 지원 체계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나이가 먹어서는 어떤 우리나라 아까 독거노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나라 저희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지원이 꽤나 그래도 잘 되고 있는 나라이긴 해요. 독거노인 지원도 그렇고 물론 이제 커플 중심으로 한 가족 중심의 노인 지원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근데 내가 성소수자일 때는 내가 성소수자임이 드러날까봐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원 체계에 아예 손을 내밀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주거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정책과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되게 차이가 엄청 큰 게 옆에 2020년 대국민 보면요. 여기서 건강이 고민이 제일 커요. 대국민들은. 국민, 일반 국민들은 건강이 제일 고민이 크고 물론 우리도 건강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노후 준비의 건강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인상 깊었던 퍼센트는 그 밑에예요. 일반 국민들은 여가나 가족 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나이 들어서 뭐 하고 놀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은데 성소수자들은 나이 들어서 뭐 하고 놀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게이바도 있고 클럽도 있고 친구들하고 놀고 노는 것, 잘 노는 것은 우린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가족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족에 대한 관계의 고민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에서는 떨어진 거예요. 아마도 노후 준비에서 가족이라고 하면 누가 나를 봉양해줄까? 내가 누구를 봉양할까에 대한 커다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저희는 우리가 내 자식이 나를 봉양해줄까? 라는 생각을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대신 대인관계에 대한 정책에 좀 더 국민들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뭐 대안적 가족 이야기도 아까 나왔고 친구들과의 공동체도 있고 이런 다양한 관계들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면 성소수자로서 노후를 어떻게 예상하냐라고 물었을 때 노후가 불안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23년에도 21년에도 생각보다 더 생각보다는 전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그래도 불안할 것이다가 73%면 생각보다는 낮았다.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네. 10명 중에 7명은 불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 제가 주관식 답변도 받았었는데요. 나의 나이들 자체를 상상을 할 수가 없다. 내 30년 후? 잘 모르겠는데? 내 30년 후가 내 부모님 같은 30년 후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볼만한 롤모델이 없는 거죠. 변화하지 않는 사회인식에 대한 걱정. 아직 차별금지법도 없고 동성결혼도 없고 동반자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을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 오타 있는 건 아직 어떤 제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신혼부부 특공 우리는 못 쓰잖아. 뭐 나이 들어서도 못 쓸 수 있겠어? 그리고
돌봄 커뮤니티의 부재. 아까 얘기했죠. 가족 커뮤니티가 아닌 돌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제일 크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이제 또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고, 이런 서로 계속 돌봐가는 체계들이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우리는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노후가 불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경소수자로서 나이로 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제일 높았던 것은 인권 향상이 되지 않아 나이 들었을 때도 성소수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회일까 봐 걱정된다. 이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차별받는 것, 나이 들어서도 지금은 사회가 바뀌어 갈 거라는 우리가 희망이나 그런 으쌰으쌰라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인권 향상이 그때까지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난 그때도 벽장에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많았던 것들은 나를 돌봐줄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이 거의 남지 않을까 봐 고립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일상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이 관계들이 전혀 남지 않을까 봐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또 나이가 들면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봐 똑같이 관계에 대한 고민이죠. 이제 연애를 못할까 봐에 대한 고민도 여기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맨 밑에 가난하거나 몸이 아플까봐 걱정이 특별히 성소수자라 걱정이고 불안한 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뭐 그분들이 두 가지 응답에는 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는데 물론 돈은 많은 걸 해결해 주지만 돈이 또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응답 체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응답자들 중에 가족, 친척, 지인, 그리고 뭐 연애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까봐 걱정된다는 부분들은 게이분들이 좀 더 높게 응답을 하셨었고 트랜스젠더 분들 중에 1위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을까봐 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응답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속상한 일이고 매우 공감가는 일이기도 했어요. 지금 전반적인 성소수자들 모두도 병원에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합니다. 이제 뭐지 산부인과에 갔을 때 성경험 이야기를 듣는데 동성과의 성경험을 이야기해도 되는가? 이 사람을 믿고 얘기해도 되나?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정정하기 전에는 성별정정하기 전이라서 호르몬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신분증과 내가 달라서 그리고 성별정정하고 난 후에도 내 신체가 그 의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체와 아예 100% 같지 않을 때 병원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병원에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되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해보거나 뭐 조사를 했을 때도 트랜스젠더 분들이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특히 요양병원에 갔을 때는 내가 내 몸을 잘 거동을 못하게 되는 시기가 될 건데 그때 요양보호사들이 내 몸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내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을까? 혹은 그리고 요양병원 갔을 때 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시스텐더냐 트랜스젠더냐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주 큰 범위에서 성소수자에게 특화된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질문,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1년의 질문이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다. 23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가지고 물어봤는데요. 그게 아까 야간개장에서 했던 질문이에요.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성소수자의 삶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모임, 성소수자로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실버타운과 요양원, 유언장 작성부터 장례와 사후 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종회사, 보험 및 금융 관련 상담과 교육 서비스, 성소수자로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상담 서비스, 이
답변이 있었는데, 1번 지금 맨 위에 게 답변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실질적인 어떤, 그러니까 사회의 실용적인 실질적인 실버타운, 뭐 상조회사, 보험, 법률상담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갔더니 근데 이것저것 벌써 이것저것 하고 있더라고요. 호주는 국가 차원에서 고령동물보호법에 성소수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정부 차원의 50세 이상의 성소수자 지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노인회 같은 네덜란드 노인회와 네덜란드 성소수자 단체가 함께해서 성소수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스페인에서는 실제로 성소수자들을 특화한 공공요양병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 사회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한 LGBT 툴킷을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무지개주택을 만들어서 이건 사적으로 무지개주택을 만들어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이 지금 글씨를 쓰면 맨 마지막 글자를 다 지워낸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게 사실 이 다섯 개까지가 저희가 23년 이전에 조사했던 거예요. 저희가 작년 9월에 성소수자 나이들에 대한 아시아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본, 네팔 지원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근데 그때 대만에서 와서 발표하신 걸 들어보니까 대만 타이페이시나 가오슝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LGBTQ 의제 협력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협력회의에서 이제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타이페이 노인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 남과 거기서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 감수성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 이름표에 무지개 끈을 달고 다닌다던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L라인이다. 성소수자라도 이 요양원에서 뭐 병원에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네팔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국제단체에서 국내 조사를 진행을 한 바가 있고 정부의 지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제일 관심 갖고 갔던 데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에는 성소수자 노년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뭐 뭐지? 어디를 견학을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일본 단체에서는 사별자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별한 사람들이 만나서 좀 더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부모를 보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고령 인구가 굉장히 높아진 시대의 일본에서는 50대, 60대 성소수자들한테 가장 큰 고민은 나기도 하지만 부모 보양이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정정하게 아직 나이 들어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60이 돼도 부모를 보양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뭐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해외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국은 봤지만 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지금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뭐 서로 실천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부터 국가에 계속 요청을 하고 뭐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시점에 저희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21년부터 사업을 이것저것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력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상상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일단 성소수자 롤모델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컸어요. 지금도 여전히 크고. 그래서 50, 60대 성소수자들이 인터뷰를 좀 해보자. 그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아마 다 알고 계실래? 레스포스의 뭐 윤기명 사장님을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봐 사장님 성함을 까먹었다 사장님을 인터뷰 게이 사장님을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게이로서 레즈비언으로서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보기도 했고요. 물론 50대 이상의 분들만 아니라 분들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너희한테 나이 드는 건 뭐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쭉 진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까 나이든 성소수자의 삶을 배우고 나누고 배울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 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왜냐면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뭐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지도 모르겠고 뭐 무작위의 동아리를 들어가서 사람들과 정보를 얻고 싶은데 뭐 친목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고 욕구가 너무 다양했고요. 그래서 아 이런 정보들을 일단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센터에서는 지금 오픈카톡방을 하나 열었어요. 성소수자 나이듦 사랑방 사랑방이라고 하는 오픈 카톡을 열어서 저희가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정보를 어떤 걸 제공할 많은 걸 제공하는 건 기사들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성소수자 기사들을 다 검색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기사들을 큐레이션해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문화 행사 같은 것들 아 이런 연극을 하더라고요. 이런 뮤지컬에 성소수자가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유를 하기도 하고 또 인코포럼 이런 단체 행사들 뭐 어디 후원해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다 뭐 이 단체에서는 이런 걸 집중해서 하고 있다 여기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하더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좀 더 이 사회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소수자 대중들이 그냥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걸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각자 고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도 좀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들을 좀 공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나라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제도 내 이런 법에서 이런 것들을 건져내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최소한의 방어 체계를 잘 갖춰보자. 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이 종성커플을 위한 법률을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700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너무 당황했고 700명이라니 400명이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용 법률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동거 계약서부터 우리는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담았고 이런 저 교육을 하면서 뭐 저희 내일 텀블벅이 열릴 건데요. 미리 자랑을 할게요. 퀴어 웨딩 A to Z라고 또 최근에 20대, 30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확 붐이 일었었어요. 김규진 씨 이후로 우리가 법이 없지 결혼을 못하겠냐 결혼식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들 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보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결혼식을 한국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제 더 이상 웨딩 플래너 없이 진행이 안 된대요. 근데 이 웨딩 플래너한테 가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 저한 거죠. 저 웨딩 플래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좀 담는 퀴어 웨딩 A to Z를 내일부터 텀블러에 시작을 합니다. 한번 홍보를 해봤고요. 뭐 우리가 유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감하고 걱정했던 것이 나 혼자 살 때는 어떻게든 나 혼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파트너가 있을 때 내 파트너와 안정적이고 안전한 관계,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가 가장 큰 많은 분들의 고민이었어요. 저희가 저 책 내고 그 북토크를 했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당일에도 나왔었는데, 뭐, 애인한테 애인 명의로 집을 해주었는데 애인이랑 헤어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아, 정말, 물을 때가 정말 필요하셨구나, 이런 얘기들을 정말 놀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서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유언장 쓰기 연습을 작년에 진행을 하긴 했고요. 세무는 이제 재산 상속과 관련된 세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 병원 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이용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할 말 되게 많은데요. 어쨌든 제일 사람들이 중요하게 고민했던 건 파트너가 아플 때 병원 가면 내가 파트너라고 말 못하는데 괜찮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에 강의를 하면서 의료사회복지사 분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해주신 얘기에 따르면 어쨌든 사실은 상관없다. 내가 보호자다라고 주장해도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병원비 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 내가 보호자다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사실 우리가 이 병원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 병원에서는 그냥 내가 파트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기도 한다.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고? 네가 그때부터 문제 제기하거나 다시 고민을 해본다. 그런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제 거기 사람들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파트너 얘기하는 것은 약간 나에게 심적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일단 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여튼 다양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파트너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좌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한 강좌 뒤에는 또 어떤 것도 있었지? 자동차 강좌도 있었고요. 고민하는 것 중에는 이제 집 수리 강좌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어요.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고 우리가 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늘려가고 또 마찬가지로 강좌로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커뮤니티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도 궁금해요. 파트너랑 집을 구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가서 커플이 집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아니 너네 둘의 관계는 뭐냐라고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트랜스젠더 분들은 이제 집을 일단 구하고 그 후에 트랜지션을 시작을 했을 때 집 재계약할 때 갖는 스트레스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누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들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계속 좀 만나고 소급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야겠구나. 공인중개사 분들을 막 찾기도 했고 병원들을 찾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터뷰 진행한 것들 중에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또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그 나이든 롤모델에 대한 거였는데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유튜브 라이브를 했어요. 그 윤기명 사장님과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에 살다가 한국 들어오신 60대 게이분에 대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나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우리는 롤모델,
그러니까 이 롤모델이 막 엄청난 롤모델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잘 살아가고 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여줘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세상 깨닫게 되면서 올해는 어떻게든 좀 더 나이 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더 나누고 그 얘기를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잘 나이 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은 상상력입니다.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상력이 일단 촉발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의 힘이 현실까지 이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이해도입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되었던 것들은 역시 의료 부분이었어요. 보건의료라든가 돌봄,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는 종사자들이 감수성을 키우고 본인의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일본 갔을 때요. 그래서 일본 사회복지사분들은 좀 더 이해도가 있나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만난 단체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회복지사분들은 사실 되게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질적인 배움이 사실은 너무 필요하다. 왜냐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요양원에 트랜스젠더가 갔을 때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지 동성 커플이 들어갔을 때 같은 방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많은 고민이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도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로 나이 드는 것은 아직 백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백지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채워나갈 수 있는 왜냐면 아직 정해진 규칙이라던가 룰이라던가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대뇌 승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본다. 사실 제가 발표 준비한 것까지는 마지막이고요. 아까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것 중에 뭔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고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더 덧붙이면서 사는 얘기들을 좀 더 해볼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3년 전에 파트너가 사망을 했어요. 돌아가셨는데 암 투병을 3년 했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 이용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대학병원 급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요양 시설에 들어가고 호스피스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사실은 저는 호스피스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활동가 커밍아웃 다 한 사람 커밍아웃 한 사람이지만 제 파트너는 완전 벽장이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아는 친구들도 많지 않고 부모님이 저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돌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셨지만 이 친구가 이제 호스피스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약간 저도 고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법적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런 호스피스에 들어갈 때는 남편, 와이프 이렇게 같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한다를 부모님들도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밀접한 사람이니까. 근데 제 파트너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딸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 내가 가서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아니다 내가 가겠다라고 할 수 있게 말 떨어지지 않는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이제 컸어요. 이 어머니가 나한테 이 다음 상황이 벌어질 때 연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은 장례식까지 다 지내고 연락을 하면 어떡하지? 혹은 아무 연락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그 감면 기간 중에 가장 컸던 두려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어머니가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고 가족과 유사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임종을 같이 할 수 있었고 장례도 같이 치를 수 있었고 상복도 입을 수 있었고 그랬지만 제가 이걸 다른데 글도 쓰긴 했지만 이건 정말 그 부모님, 그 가족의 선의에 기대게 되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불가능하진 않았다. 혹은 그런 것들도 제가 걱정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쯤에 저희가 감명하고 있는 곳으로 편지를 한 통 써들고 왔어요. 친구들을 그룹 있게. 같은, 제일 친한 친구들이 갖고 와서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캔디를 상주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얘가 감병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오랫동안 얼마나 가까이 지냈고, 커밍아웃을 하거나 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달라라는 부탁의 글을 써가지고 왔고, 그게 어머니한테 큰 고민이 실제로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그분 되게 신중하신 분인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를 상주로 넣어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상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 그러니까 일종 간의 문제인 게 아니라 전체 가족들, 친척들에게 모두 다 안내하고 설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하지만 너는 가족 같은 관계가 맞고 그러니까 상복을 같이 입자. 뭐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종류의 협상이라거나 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커플이 우리가 벽장이었다고 해도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아무도 모르는 관계가 되긴 쉽지 않아요. 그것들을 최소한 어느 곳에라도 알리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 들어갈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 사람들이 1위로 꼽기도 했지만 큰 범위에서는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내 삶에 고민이 있을 때 어디 가서 들어야 하지? 이것을 질문을 정말 뭐 힘든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커플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집을 살 거야. 근데 집 사는 거를 누구하고 논의해야 하지? 같이 살 건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전에 인터뷰를 했던 그 중년 이상 레즈비언 모임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는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젊은 커플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집을 어떻게 사고, 차는 어떻게 하고, 뭐 보험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단체 차원에서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정보들을 공유해 나갈 건데 이 정보 공유라는 것이 꼭 단체가 아니어도 얻을 수 있는 곳을 같이 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친구들한테만 커밍아웃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한테도 커밍아웃 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지만 당장 커밍아웃을 하라 이런 거라기보다 내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금 나는 뭘 찾을 수 없었다면 내 뒷세대라던가 뭐 내 후배라던가 내가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런 것들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뭐 리스트를 저희한테 알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정말 그 리스트를 정해놨다가 진짜 이 리스트를 클리어하고 뭐 인스타에 올려, 뭐 트위터에 올려, 뭐 페이스북에 올려 어디든 아니면 학교 동아리 오픈 채팅방에 올려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 간에 좀 더 내 삶을 공유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한 명의 삶이 공유되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만난 윤김명 사장님의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은 너무나 고유하고 특이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같이 발굴해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도움을 얻어갈 수 있는 건 도움을 얻어가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건 좀 웃고 그런 시간을 한 시간 이내로 가지면 좋겠는데요. 혹시 얘기를 하겠다라는 궁금한 게 있다 뭐 이런 분들 때 짧게 얘기해. 아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이제 트랜스젠더 기원 당사자이고요. 주변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모임이 조금 생기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름아름 지내고 했는데 예전에 2016년인가 15년인가 때 행성인에서 트랜스젠더 기어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김비 작가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는 게 진짜 기억이 남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아무도 못해요. 심지어 저마저.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 한국 기준으로 40살이 됐는데요. 네. 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뭐 각자 바쁘게 생존하고는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 뭐 파트너와의 문제 이런 거는 좀 가이드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파트너가 같이 살기 전에 자살기도 끝 안 지만 약물 운동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응급실에 이제 실려 갔다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친구의 퇴근길에 제가 찾아갈 때 알았고 갔더니 얘가 응급실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는 집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친구가 법적으로는 이제 이성이지만 어느 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네. 퇴원조차도 병원에서 저는 보호자가 아닐까? 그거는 원가족을 불러라 해가지고 진짜 보기 싫은 얼굴도 보고 딱히 맞고 그런 일을 좀 겪었는데요. 근데 요거 말고 제 또 지은 분은 이제 법적으로 이성이지만 어쨌든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기어 커플이 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주변에 이제 고인하게 결혼식까지 올리고 지내고 계시는데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그런데 그분들도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이라든지 잠깐 겪어간 거지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시스젠더의 경우는 나중에 성별 정정에 대한 고민이 없잖아요. 일단은 근데 트랜스젠더 키워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당장 한국에서는 혼인관계가 되면 그 이후에 조금 곤란한 게 생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저도 지금 법적으로 남성인 그 여성 파트너랑 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엮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또 아프면은 아니면 제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다음 또 서로의 그 불편한 원가족들을 먼저 보게 될까?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겪어봤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수자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그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친구가 시스젠더 남성 친구인데 혜태로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약간 독신 가정을 이루고 홀로 가정을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고민도 나중에 늙어서 돌봄을 어떻게 하지? 내가 아플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 약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희 이제 고종사촌의 고종사촌 남성 친척인 경우에 진짜 그 고모랑 고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약간 도서적으로 위탁을 하는 사이였는데 그 사촌이 진짜 중병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가까워도.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사건을 겪어본 거로는 이제 혼인관계에 대한 것도 좋지만 어떤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서류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대안 과정에 대한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겠다라는 걸 좀 느끼고
이제 병원 얘기는 정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병원마다 규정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제 뇌피셜인데 1인 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보완을 아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결국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병원이 자신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강력한 방어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모를 사태들에 누가 사망했을 때라고 책임 소재라던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걸 가져갈 수 있는 명확한 위치에 있다를 잘 주장하고 잘 먹힐 수 있는 팁들을 좀 같이 매뉴얼화해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얘기해 주실 분이나 질문이 있나요? 하지만 그리고 아까 스웨덴의 무지개 그 하우스 설계를 해주셨는데 그때 설계하신 분이 저희 프로젝트 와서 그 조사를 하고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프로젝트가 생겼던 배경 자체가 이제 이성애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독일은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를 남겨가 많으니까 어쨌든 자녀가 있고 하다 보면 가정 내에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어도 돌봄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소수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가까운 데서 살자라고 한 게 시작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한에서 엄청난 싸움도 있었고 싸우다 나간 사람도 있고 굉장히 하여튼 사랑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처음 입주를 했을 때는 약간 젊음을 담당하는 세대였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랑 교류 아직도 하고 있고 뭐 각자 집에 가서 요리해먹고 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1인 가구 말씀도 하셨는데 비단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뭐 이성애자들도 그리고 시스젠더들도 혼인율이 계속 낮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근데 성소수자들은 이런 뭐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가족체계 안에서조차 얼마 안 된다고 뭐 볼 수도 있는 그 가족체계 자원조차 없기 때문에 더 뭔가 이런 대안적인 일상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제일 큰 성소수자 단체래요. 직원만 80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청소년 프로젝트, 뭐 탈가정한 청소년 주거 지원, 뭐 노인 주거 지원, 노인이랑 청소년 만나는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 생긴 것들을 보여주셨었는데 노인 레지던스 홈들을 이제 임대를 하더라고요. 성소수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게 거기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원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이를 이렇게 빨리빨리 사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계속 서 있다고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어쨌든 진짜 그래서 긴 호흡으로 점점 더 넓혀갈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 다른 나라에서 차용해 올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좀 차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꾸 얘기해서 좋아요. 저는 이제 주거 문제 때문에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노인촌이에요, 거의. 그래서 주변 바로 옆집에도 거의 치매 직전에 어르신이 있었고, 진짜 그분들 덕분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홀로 생활하시면서 이제 지내는 어르신들의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정서적인 고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옆집에 있는 분의 그 모습을 보여서도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기운 없지만 어쨌든 서로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서로를 위한 안전망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옛날에 대학가에 나이 드신 분하고 대학생하고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서비스 같은 거 있었는데 한동안 잘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저도 되게 상상을 늘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 나이 먹고 나서 젊은 키워들과 이렇게 매칭해서 나도 뭔가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근데 이런 것이 되려면
서로 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신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좀 고민이고요. 아, 제가 또 까먹어 하나도 더 추가드리면,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너무 제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해 센터에서 또 하나 하려고 하는 게 퀴어 텃밭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먹고 살리는데 함께 고민하면서 땅을 읽으며 서로를 좀 더 알아보고자 이런 것을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알려주면 저희가 공고 뜨면 또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네. 뭐 병원이라든지 주거이라든지 저도 뭐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살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수자로 나이 드는 것은 백지고 무지개로 채워가자는 그런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어떤 집단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저한테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고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는 것이겠지만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집단 안에서 그것들을 한 개인의 문제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속에서도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도 네, 자세하게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커뮤니티 속에서 우리가 커뮤니티 속에서 물론 이제 어떤 전문적인 병원에 관련돼서 그런 걸 할 수는 없지만 뭐 같이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뭐 어떤 심리적 요구 같은 그런 뭐 그런 적절한 조치 이런 거에 대한 교육, 기본적인 교육이 아예 없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나는 너무 홀로 고립되어 있고 그래서 주변을 더 차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끌어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자체가, 단체에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해보고 싶고 이 고립을 해결하는 방법은 같이 이야기를 해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그 친구 단위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요원 양성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이랑 자살 사별자인 친구들, 꼭 가족이 아니어도 그런 분들의 직접 공동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그 안에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도 이제 60이 됐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그 비성소수자의 경우에 나이 먹으면 다 종교단체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종교가 없었는데 좀 놀라워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진짜 종교단체로 가고, 종교단체 스타일이 아니신 분들은 친구 모임을 계속 갔더라고요. 성소수자들도 그런, 성소수자들이 종교단체에 빠지기는 별로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비성소수자에 비해서. 하지만 어쨌든 뭐 천주교 모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간청하는 믿음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식적으로 축복을 했고 커플에 대해서 아르쿠스 같은 모임을 또 하고 그러시던데, 뭐 또 분 개신교 교회에서도 좀 진보적인 데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해서, 만약에 종교적인 성향이 있으시다면 뭐 종교에 대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친화적인 종교단체를 찾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외국에서 홀리 비즈니스라고 영성 사업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 그 영적으로 거룩한 혹은 뭐 그 온전한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모여서 요즘 그런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단일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도 그런 연구 같은 것도 한 모임이라든가, 그 주변에 아무튼 나이 먹고 막 많은 그 모임들을 만드는데 모여서 뭐 요즘 맨발 걷기 운동을 한다거나 등산, 사이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각자가 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을 한 5년, 6년 이상 같이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공부 모임이 아니라 어떤 정서 공동체나 문화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이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 모임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소규모 한 뭐 너댓 명 모임이든 한 10명 이상 모임이든 만드는 쪽으로 무언가를 가져가면 좋겠어요. 뭐 영성 공부라던가 아니면 그냥 취미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모여서 그냥 떠들기는 그러니까 뭐 독서 모임 한다거나 영화 모임 한다거나 그런 모임들을 같이 하다 보면 단순히 명목은 공부한다고 모였지만 그런 교류를 하게 되니까 감정 교류를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같이 뭐 해간다면 아까만 말씀하신 커뮤니티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떤 모여있는 단체 예를 들어 친구 사이라든가 뭐 비용제 무지개자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는 거 외에 퀴어들끼리 혹은 퀴어의 친화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그 번거로워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그 모임의 그 주제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경험으로는 일단 모여보면 뭔가를 하더라고요. 모여보면 단체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활동이 좀 줄어들면 해체가 되기도 하지만 모이면 그 안에서 그 모임에 맞는 사람들이 또 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서너 명이라도 좀 너무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일단 모이는데 의의를 두고 거기에서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임 그 ENTP 이 옆에 잘 붙어 살면은 모임에 내가 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모임 잘 맞는 것도 쉽지가 않나요?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모임을 잘 안 나가는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아시아 성소수자들도 그 저기 했을 때도 갔고 저기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저도 노년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제가 아까 왜 여기 왔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약간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년을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을 때 저는 상상을 하는 게 단순히 죽거나 이런 제도적인 안전만을 풍성한다던가 아니면 늙어서 뭐 이런 파트너십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젊은 여성들도 그렇긴 하는데 약간 자살 충동처럼 내가 좀 나이 들었을 때 내 이미지 자체가 상상이 안 되고 나는 그때쯤에 죽는 게 편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울한 근데 꽤 보편적인 이게 여성도 그렇고 성소수자들도 그렇고 약간 저도 그렇고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약간 그런 의미에서 나의 늙은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서는 좀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되게 생애 주기라든가 노후를 생각했을 때 그게 잠깐 경제적으로 상상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캔디님이 아까 사실 정말로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나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성을 쭉 그 궤도에서 살아온 사람들 나이가 들면은 돈도 당연히 돈인데 커뮤니티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젊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우리한테 나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거는 돈도 돈이지만 커뮤니티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가족이 아니면 친구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일깨워준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아까 약간 정상성을 하는 사람들도 어렸을 땐 친구였다가 결혼하면 가족이었다가 이제 가족 다 떠나고 막 외국 가서 살고 막 서울 가서 살고 막 이러다 보면 다시 혼자가 되고 또 자기 파트너가 자기가 부부인데 법적 부부였다가 죽으면 이제 다시 혼자가 돼서 또 친구를 또 찾아 나서야 되고 근데 이게 약간 잘려진 뭔가 구획화된 어떤 것처럼 결혼을 하면은 친구가 떨어져 나고 커뮤니티가 삭제됐다가 이제 그게 또 떨어지면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정상성에서는 그쪽 게 절단해서 상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제가 좀 이제 유일하게 나간 게 약간 퀴어 문학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외모 보고 이렇게 말씀하기 좀 어렵지만 약간 누가 봐도 부치 같은 분이 누가 봐도 팬 같은 파트너 분을 데려와서 젊은 분이었는데 왜 자기는 퀴어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성소수자라는 자체 단어가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억나는데 자기는 레즈비언이지 퀴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퀴어라고 했을 때 자기한테 기대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냥 레즈비언으로서 여자랑 결혼하면은 끝인 것 같다. 그걸 왜 퀴어라고 하면 약간 인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그 생각도 자꾸만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동성혼 법제화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됐다라고 하면 다 끝나는 얘기인 건지
그래서 노년에 있어서 다시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아,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난 정상적으로 살고 퀴어랑 연관이 없이 살아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맞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되고 나서 왜 그 많은 레즈비언들이 결혼하고 외곽으로 빠져서 애를 낳고 이런 중산층의 결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봤다고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상상한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쉽게 상상이 되는 것 같고, 이 상상력을 넓혀가는 게 그래서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1년 됐고 파트너를 만난 지는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외견으로 보면 저도 그런 뭐 호모 정상성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뭐 이런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주변에 친구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친구들은 어디서 하며 당연히 다 있어야 되고, 또 뭐 이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밖에 나와서 더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동성혼이 법제화가 된다고 해서 뭐 거기에 안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또 동력으로 삼아서 여기저기 나대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얘기하실 분 계시나요? 저 또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건 공동체와 돌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삶, 내가 똑바로 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 민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내가 기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친구들한테 그런 기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네가 아프면 당연히 내가 돌봐주지, 너 목욕이야 못 시켜, 왜 못 시켜도 내가 목욕 시켜줄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제 친구들한테 단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정말 내가 몸을 못 움직여 누워 있을 때 친구들한테 똥 닦아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구체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고 너무 수치스럽고. 근데 우리한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수치나 민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배려나 도움을 받았을 때 잘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은 나도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만큼 나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잘 가지고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폐 끼치게 됐을 때 나는 죽을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민폐를 끼칠 수도 있고 민폐를 내가 잘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삶을 꼭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좀 더 이른 정신 먹고 오후에 또 다른 세션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